예,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세상 역사가 수많이 많이 흘러갔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언제든지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밑에서 위로 흘러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희생하는 자에게 성경에 보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 은혜받을 때라고 성경은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설교를 참 잘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잘 전해야 합니다. 성경을 만담하듯 농담하듯 코미디하듯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또한 목사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참 은혜스럽게 참 그 기도가 동감이 가고 그 기도가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잘해야 돼요. 또 보니까 목사는 전도를 잘해야 돼요. 전도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전도에 무식하고 전도에 담대하지 못하면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가 이 기쁜 소식, 이 굿뉴스를 가지고 있다면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전도의 달인이 되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전도, 전도. 제가 우리 여기 김치수 목사님도 있지만 4년 전에 백두산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연변으로 해서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제 옆에 한국에서 한 노동생활 5년 하다가 이제 잠깐 연변으로 들리는 연변 사람을 만났어요. 어디 갑니까? 제 바로 옆에 탔어요. 연변 갑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믿다가 지금은 안 나갑니다. 그래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100불짜리를 집어줬어요. 5장을 집어줬습니다. 갈 때 가게에 들려가지고 맛있는 거라도 사가지고 부모님에게 가서 드리세요. 나는 미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이거 안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 틀림없이 연변 들렸다가 한국에 나갔을 때 이름도 모르는 사람, 미국에서 왔다고 하는 목사가 비행기관에서 잠깐 10분 얘기하고 500불, 100불짜리 집어줬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정말 그 사람이 올바른 인격자를 가진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대상이 어떻게 하면 접촉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잠깐 만나는 만남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굿뉴스, 다이너마이트,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죄악으로 저주받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제가 이 기도는 끊이지 않고 합니다. 새벽마다.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다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부자처럼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부자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가 부자에게 우리가 받는 교훈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는다는 겁니다. 천년 만년 이 땅에 말뚝받고 사는 거 아닙니다. 때가 되면 가야 합니다. 내 생명 금덩어리로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출세했다고 내가 부와 영화를 누린다고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 앞에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그랬어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생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야 합니다. 죽지 아니할 인생이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김정환 목사님하고 제가 1년 동안 전도한 그 현장을 제가 우리 김정환 목사님하고 함께 갔어요. 한 분이 더 있으니까 힘이 나죠. 늘 혼자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중동 땅 시리아나 요르단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애굽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년 동안 머물러 있어도 한 사람 거듭난 교회 만들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영두 그 선교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10년 있는데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했지만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강단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서울대 나왔습니다. 장신대 나왔습니다. 아주 영어도 일가견합니다. 아주 뭐 저보다 풍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를 했는데 한 사람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포다비에서 이슬람 그래도 이슬람이면 보통 이슬람하고 다릅니다. 이 모자 쓴 이 남자가 모자를 썼다. 이슬람 모자를 썼다 하면 최소한 구역장입니다. 우리가 이 말하는 구역장 리더입니다. 리더. 그 리더가 그분이 제가 지난주에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김 패스터 나 프레이 안수기도 좀 해줘. 네 오늘도 너 사진 찍었죠? 내가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 이야 이슬람이요 돌아옵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합니까? 여기 우리 노종구 장로님 계시지만 노종구 장로님은 영어 박사님 아십니까? 이걸 들고 다녀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영어를 하면 그 사람의 시선을 내게 집중하겠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참 그러면요 기가 선뜩합니다. 두 번째 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We are no sins before God.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러면서 넘버 2, 넘버 3 제가 1년 동안 다니면서 노하우를 발견했는데 이보다는 더 간추릴 수가 없어요. 마지막 10번째 뭡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천국 간다는데 누가 예수 영접 안 하겠어요? 지금 예수 영접하면 네가 예수 영접하면 네 인생이 달라지고 네 운명이 달라지고 네가 지옥에서 천국 간다는데 마지막 10번째 와가지고 지금 예수를 영접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리면 예수 영접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우리 김정환 목사님도 오늘 경험했지만 뭐 내가 그 오퍼답에 되는 흑인들을 알아요. 백인들을 알아요. 스페니쉬를 알아요. 서 있으면 가가지고 무조건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렇죠?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두렵게 보입니다. 덩치가 나보다 더 크고 위압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시니까 이슬람도 돌아오고 스페니시도 돌아오고 백인도 돌아오고 흑인도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 앞에는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사울왕이 벌벌 떱니다. 저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이 나와가지고요. 누구든지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다. 큰 소리 뻥뻥 치는데 최전방에서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 소년 16, 15밖에 안 된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가야 곧 이깁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갔으면 골리앗은 이미 깨진 상태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이긴 게 아니에요. 벌벌 떠는데 다윗만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골리앗은 자빠지게끔 돼 있어요. 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 뒤에서 버텨주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골리앗이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위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역 한번 가보세요. 찬바람이 확 풉니다. 문신 새기고 피투성이가 돼서 땅바닥에 누워있고 뭐 희롱이 좀 되고 어저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뭐 이몽사몽 뭐 하죠. 설발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갈 때 아침에 보면요 그 근방에 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봐 이봐 일어나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뜨린 것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못 이겨요. 경찰한테도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김종환 목사님도 봤지만 그 폴리스가 계속 순찰합니다. 그렇게 순찰하는 도시가 없어요. 필라델피아에 마약 우범지대, 범죄 우범지대. 경찰이 오면 젊은 아이들이 싹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경찰이 또 없으면 싹 몰려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찰들이 아주 이 스테이션, 그 역에는요, 깔려 있어요. 우리 뭐, 그래도 2시간, 3시간 동안 왔다 갔다 혼자, 예, 혼자. 여러분 지나가면 확인하고 이유도 없이 말 한마디 붙일 수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죠. 하나님이 예 정말 제가 한 2m는 좀 넘는 것 같아요. 한 100, 한 70kg, 한 180kg 되겠더라고요. 야 저거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아 기도하고 갔어요. 내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 진짜 뭐 풋볼 선수 같아. 거의 2m가 되는데요. 남방 하나 딱 입고 반바지 입고 딱 있는데. 의자에 세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혼자 앉아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Do you believe in Jesus? 하니까 좀 이 찬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도 또 그 사람에게 노하우를 가지고 합니다. 결국은 그도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 사진 찍은 게 저게 있어요. 머리 하나가 더 있죠. 저보다 한 2m 되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죽고 하나님 잘못 얻던 모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하게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제가 우리 노종구 장로님 50대 초반에 만났어요. 옛날 얘기하죠. 그죠? 아 그때 배구 하시는데 배구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배구 잘하세요. 노종구 장로님. 지금 여기 제가 처음 와가지고 예, 우리 노종구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를 다녔어요. 오자마자 짐 풀고 예, 홀로 날르셨는데 지금 예, 이제 백발이 되시고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예, 교회를 섬기다 보면 피눈물 나는 일이 있죠. 인생은요 예,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슬처럼. 천년 만년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도 여러분 버틸 수가 없어요.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다 그랬어요. 첫째는 죽는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부자에게서 받는 교훈이 뭡니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올라갔고 부자는 지옥 구덩이 그 떨어져가지고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지옥이 찬바람이 부는지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곳.
천원 타들어가는데 그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고 날마다 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던 부자였는데 거기 가니까 물 한 모금도 먹을 수가 없어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한 번은 죽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은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예. 우리가 다 씁니다. 예. 다 서요. 심판 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는 이 말씀, 우리가 가난하게 살던 부하게 살던 이 땅에서 출세를 하던 부귀영화를 누려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면 예, 가야 합니다. 부자라고 심장 하나 더 달린 거 아니고 부자라고 생명 연장 받으라고 예, 간덩이가 큰 것도 아니에요. 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집으로 보내서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럼 당부를 합니다. 뭐 전도를 좀 해주세요. 내 다섯 형제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처럼 그들이 여기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부자가 그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는 교훈이에요. 부자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 지옥이 얼마나 이 부자에게 너무나 탄식하는 곳이면 자기만 당하면 되는데 자기 지금 그 현재에 있는 다섯 형제가 여기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나사로를 아브라함이여 보내서 내 형제가 여기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도 모세가 있고 거기도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 말을 듣지 아니하면 똑같이 예, 지옥 간다는 것이죠. 예,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요, 예, 큰 주인이 예,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똑같은 잔치입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온갖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주인이 그럽니다. 종에게 빨리 나가서 이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첫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예, 나는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럽니다. 밭을 사서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거절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도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고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어요. 16절서부터. 그래서 주인이 잔치를 이렇게 배설해 놓았지만요, 종이 하는 말이 올 사람이 없네요 하니까 그러면 빨리 나가서 가난한 자, 병신들, 그리고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 병신들, 저는 자,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은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부와 궁지를 갖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난한 자, 저는 자, 병신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의 이방인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이 밥그릇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 밥그릇을 차지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 때문에 손해본 적이 없어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 뭐 간증하는 거 보면, 말하는 거 보면요, 목사님들도요, 야,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 같아. 자기가 그렇게 위대하고 크고 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결국은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해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손해를 봤어요? 누가 손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손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손해본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나는 손해볼 것이 없어요. 왜? 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적신으로 나왔은 적 내가 또한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은 절대로요, 예,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보시면 보셨지, 우리가 손해본 일은 한 적이 없어요. 뭐가 아깝다, 이랬다 저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종환 목사님하고 한 3시간 동안, 예,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예, 그 큰 운동하는 거예요. 한 만보는 걸어요. 예, 만보. 차는 저 하나름 앞에 세워놓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옵니다. 예, 걸어오면 그것도 한 20분 걸려요. 그러면 또, 예, 버스가 올 때마다 사람이 바뀝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참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1년 전서부터 버스가 새로 올 때마다 사람이 바뀝니다. 버스가 오면 사람이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차를 기다리려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 김종환 목사님 그렇죠? 그러면 또 갑니다. 왜? 새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난 처음 보는 사람들이죠. 그 코스가 새 코스에, 우리 김종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철이 들어옵니다. 전철에 확 한번 타고 나가면 전철을 타고 또 나가려고 새 사람이 또 와요. 버스장에 또 가면, 버스장에 가면 또 새 사람들이 와 있어요. 준비합니다. 언제 봐도 나는 거기에 3시간, 4시간 동안 앉아있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처음 보는 거예요. 나를 처음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김용환 목사님도 오늘 보셨지만 20사람 얘기하면 15사람이 I am Christian, 예수,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하면 예수 그럽니다. 내가 그래, 예수, 예수 하라고.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러라 그럽니다. 흑인들한테 막, 이게 좀 약해, 믿음이, 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이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면 내가 그래요, 예수, 예수 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백인도, 백인 여자도, 흑인 여자도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익스큐즈미 할 수 있어요? 예, 강하고 담대하게 가가지고 결국은 등까지 두드려 줍니다.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은지요. 하루 가는 게 너무 아까워. 그래가지고 저는 금요일 날도 갑니다. 이틀을 가요. 거기로 이틀을 가면 얼마나 이 기환 역사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투장이에요. 훈련장이고. 가서 거기 갔다 와서 주일날 강대상에 탁 서면요, 아,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하니까 I am 주이시 그러더라고요. 나 주이시다 그거야. 그러냐? 너 주이시냐? 그래가지고 이 주이시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 이 양반이 헬체를 타고 왔더라고요. 좀 이 다리가 부자연스러운 사람이에요. 백인 남자인데 유태인이냐 보니까. 그래가지고, 예,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예,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라고요.
뭐 유대인이건 뭐건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 안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이 없잖아요. 전부 지옥 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전부 똑같은 거. 예수 안 믿으면 전부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고 예,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제가 한 5-6년 전에도 유펜 대학에서 내가 유대인에게 한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 교수들이 많잖아요. 그 5-6년 전에도 한번 그 도서관 앞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시니까. 결국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그 인생이 변화되고, 고린도에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음의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을 때요. 저는 1966년도에 예수를 믿었어요. 1966년도. 그러니까 1965년, 4년, 3년, 2년, 예. 그래가지고 60년, 59년, 58년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죠. 한 살서부터 일곱 살 때까지는. 죄악의 삶을 살았지.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는 게 그 죄악이고 타락이죠. 그 8살 때부터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으로 8살에 예수를 믿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황 제넬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저희 마을에 왔어요. 가만히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그분 선교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니까 그 선교가 맞았어요. 그분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교회를 줬습니다. 두 번째 사택을 주고 세 번째 목장을 줬어요. 목장. 이 젖소하는 목장. 그리고 고아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 한 3,000평 되는 땅에서 교회를 짓고 목장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교회도 운영하고 고아원도 운영하더라고요. 아주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선교 헌금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이미 벌써 66년도에 목장을 했으니까 소가 한 50마리 됐으니까 벌써 우유를 짜가지고 다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분이 우리 동네 오셔가지고 예, 다 꼬마들을 모으더니 고구마 밭이었어요. 교회가 우리 동네 어르신네 고구마 밭이었는데 고구마 밭을 샀어. 고구마를 캐래. 어린이들이 이제 막 놀잖아요. 여름에 막 뭐 어울려가지고 물장구도 치고 뭐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다 올라와가지고 고구마를 캐래. 그러더니 3시서부터 결산을 해주시더라고요. 10원씩 주더라고. 다 10원씩 이렇게. 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66년도로부터 지금 2017년도까지 50년 동안 교회를 안 떠났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 그 젊은 아이들은 거기서 예수 믿고 거기서 계속 믿음 생활 한 사람은 예, 없어요. 없어.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딱 둘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형님은 이제 한국으로 나가셨지만 저희 형님은 그 당시에 저보다 6살이 많으셨으니까 예, 제가 8살이니까 형님은 15 됐어요. 근데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또 미국으로 보내주시고 또 미국에서 목회도 하게 하시고 또 다운타운 예, 시청 앞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예, 우리 김경환 목사님이 오늘 한 면만 봤지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팻말 들고 가면요 지나가던 사람이 불러요. Excuse me? 복음을 듣기를 원해요. 내가 오늘 팻말은 안 가져가서 팻말 들고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가면 그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퀘스천해요. 질문해요. 근데 뭐 내가 영어를 뭐 잘하나? 지들 질문에 뭐 할 수가 없지. 분명한 건 지저스 크라이스트 갓.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Son of the God.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분명하게 그건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그 결론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요. 나사로와 부자. 우리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나사로처럼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부자처럼 날마다 시간 다 낭비하고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날 되니까 이 사람은 준비도 없이 지옥 가가지고 불구덩이 속에서 불이 뭐 그냥 이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불꽃 가운데서. 그 지옥.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필라델피아 미국 온 세계가 예수 믿어 제사 안 받아 영생을 얻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현재 미래에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해를 보시면 보셨지 우리는 얻는 것뿐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아침에도 점심에도 해질 때도 감사가 올해도 감사가 내년에도 감사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